섬 남쪽에 위치한 키짐카지 해변. 하얗게 펼쳐진 백사장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. 소녀들이 저마다 플라스틱 통을 들고 바닷가를 걷고 있다. 잔잔한 바다에선 이런 얕은 물에도 해산물이 많다. 소녀들의 통 속에는 조개와 소라가 가득했다. 이곳에서 희한한 점을 발견했다. 바로 해변가에 널려 있는 성게다. 이곳에서 성게는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밟으면 아픈 장애물일 뿐이었다. 한쪽에선 어부들이 모여 갓 잡아온 생선을 옮기고 있다. 여럿이 협동해서 잡은 물고기는 공평하게 나눈다. 그래도 하루 일을 끝냈으니 보람차다. 방금 나눈 생선은 이곳에서 생선 장수들에게 바로 팔려나간다. 어부에게 산 생선을 바닷물에 깨끗하게 씻고 확인한 후 다시 통 속에 옮겨 담으면 생선 장수들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. 해변에 왔는데 그냥 떠나기엔 뭔가 아쉽다. 이곳 키짐카지 해변은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바다로 유명하다. 1인당 $30 정도면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다. 과연 돌고래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.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뱃사공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다. 돌고래다. 여러 마리의 돌고래가 우리 배 옆을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다.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든다. 그리고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즐긴다. 돌고래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배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인간들의 관심을 받아준다.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. 푸른 바다를 헤쳐나가는 돌고래는 탄자니아에서 본 마지막 보물이었다.